안녕하세요. 플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20살 8개월 차 플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24살 2년 차 플로버입니다. 새롬이 같은 경우에는 팬들한테 보여진 이미지가 옷을 잘 입고 뭐 패션에 또 센스가 있으니까 패션에 관심도 많고 아이돌을 하지 않았으면 쇼핑몰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이미지도 약간 고급스럽고 그런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큰 백화점 직원 같지? 손님들을 상대로 옷을 판매하고 또 피팅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리더로서만 봤을 때도 멤버들을 배려하고 친근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권위의식도 없고 남을 배려하는 성격을 봤을 때 손님들한테도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옷가게를 하다 보면은 진상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할 때 상대를 배려하고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새롬이는 역시 옷가게 사장님? 손님을 대하는 옷가게 사장님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영이가 친근한 게 강하잖아요. 남한테 베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하는? 사영이는 남을 도와주고 이런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보거나 동물을 보는 보호하는 느낌으로 약간 돌봐주고 그리고 하영이가 동물도 좋아하고 동물이랑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 드는 적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길거리 고양이나 이런 먹이를 주러 간다거나 동물들과 말을 잘 통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유기견이나 유기묘 같은 걸 이제 돌봐주는 그런 센터 같은 데서 일하는 거 눈물이 많은 걸 보면 감수성이 되게 풍부한 사람인데 유기견, 유기묘가 상처받은 동물들인데 상처 입은 동물들의 마음을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더 잘 보듬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유기견이나 유기묘 같은 동물을 보고 교감을 하면서 상처받은 동물 들을 치유해주는 곳에서 일을 하면 정말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규리는 외국에 유학을 갔다가 대학교도 1년 일찍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수석으로 서울예대 경기과에 들어갔던 거 보면 규리는 뭘 해도 잘했을 것 같고 규리 같은 경우에는 지적인 이미지가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과외 예전에 아버지가 연예인 쪽을 하는 걸 반대하셔가지고 보여줘야겠다 내가 공부를 하기 싫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잘할 수 있는데 이걸 하고 싶은 거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했다는 걸 봤거든요. 공부 쪽도 잘했을 것 같고 그 이미지가 뭔가 사람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잘할 것 같고 더백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연습 하는 걸 보면 정말 꾸준히 노력하는 게 보여가지고 그 노력한 만큼 공부를 하고 만약에 그런 쪽에 집중을 했다면 정말 지금 훌륭한 과외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외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잘 가르쳐 줄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기린 전 과외 선생님을 생각을 했거든요. 지원이 하면 신나고 발랄하고 흥 넘치고 에버랜드 같은 데서 놀이공원 아무래도 요즘 또 그런 게 많이 부각되고 있으니까 지원이의 그 넘쳐흐르는 그 흥을 감당할 수 있는 직업이 놀이공원 같은 데가 그 손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놀이공원이 왔다는 거는 즐기러 온 거기 때문에 지원이가 그 열정, 에너지를 보면은 하는 사람도 신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들어요. 남들도 즐겁게 해주면서도 본인도 즐거울 수 있는 직업. SNS 같은 거 보면은 놀이공원에서 정말 잘하는 아르바이트생들 보면은 막 찍어가지고 올라오는 게 많고 그러면서 그 어트랙션 인기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원이가 그런 걸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보면서 즐거워서 그걸 찍고 그걸 올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되고 유명인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이가 잘할 것 같아요. 그런 직업을 하게 된다면 여기저기 놀이공원에서 뺏어가려고 헤드헌팅하고 그래서 지원이는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지선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차분한 이미지가 엄청 부각되어 있잖아요. 팬들한테도 그렇고 이전에 노장금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놀이도 잘하고 손재주도 좋고 뚝딱뚝딱 거리는 그 만드는 가구 조립한 것도 있고 귀걸이도 만들었고 프라모델을 조립하기도 했었고 차분한 이미지와 그 두 개가 되게 조화를 이루면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공방 느낌 나는 작게 차려져 있지만 막 여러 개 가게들 사이에 딱 하나 딱 있어서 네. 나무로 앤티크한 느낌 같은 앤티크한 거 느낌. 주황색 색깔 조명, 노란색 조명 이렇게 쓰면서 거기에 딱 지선이가 딱 가족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조그맣지만 따뜻한 느낌으로 그 분위기에서 일을 하는 딱 지선이의 모습을 딱 상상해보면은 흰색 블라우스에 고동무 색깔 앞치마 딱 입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딱 그렇게 딱 입고 조금 순수한 느낌에다가 머리는 딱 뒤로 딱 묶어가지고 뒤로 딱 묶고 포니테일 그런 느낌으로 하면은 진짜 앤티크한 느낌이랑도 정말 딱 잘 어울리고 그죠. 아르바이트생인데 뭔가 사장 같고 소중한 그런 느낌으로 되게 보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지선이는 카페? 공방을 겸하는 카페에서 일했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서연이는 생각해봤는데 단정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아르바이트의 개념보다는 자신의 커리어와 경험을 쌓기 위해서 프로페셔널한 그런 직업을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서연이가 그냥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정장을 입었을 때 그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단정하고 세련돼 있고 차도녀 느낌으로 딱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정장을 입는 직업이라면 뭐든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호텔?
그런 데서 이제 딱 직원보다는 조금 인턴 느낌으로 해가지고 일단 서현이가 계속 춤을 춰왔기 때문에 끈기가 있고 꾸준하다고 생각하는데 인턴으로 시작함으로써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르바이트라는 범주에 가둘 수 없는 듯한 그 아우라. 계속 얘기하지만 서현이 정장핏은 카메라로만 담을 순 없어요. 카메라로 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직접 보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기 위해서라도 호텔에 가야 하는. 서현이가 어릴 때부터 자기가 목표로 삼은 곳에 커리어를 쌓아왔고 끝까지 노력해오는 모습을 봤을 때 아이돌을 안 했다면 호텔에 인턴으로 취직해서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더 높은 곳으로 가는 헬리어가 되었으면 그런 느낌이 있죠. 아르바이트보다는 전문적인 직업으로. 태영이는 그 프로미스나인에서 분위기 메이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방송을 봤을 때도 그렇고 평소에 봤을 때도 태영이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은 항상 즐거워 보여요. 남달라요, 태영이는. 이거잖아요, 입담. 그 입담이 남다르기 때문에. 나 태영이가 말하는 게 듣는 사람도 재밌고 말하는 사람도 재밌는. 그러니까 이과장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 약간 과장에서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레크레이션 같은 거를 하면은 진짜 장내의 분위기를 띄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이 필요하거든요. 규리가 말했다시피 태영이가 선을 깔짝깔짝 놀 때는 딱 풀려서 놀다가 딱 지킬 땐 딱 지키고 이제 완급 조절을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재밌게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걸 정말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레크레이션 강사라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면은 아르바이트를 넘어서 직업까지 될 수 있을 정도의 믿고 맡길 수 있는 모든 업체에서 또 헤드헌터 불러가지고 데려오고 싶어하는 그런 레크레이션 강사. 나경이가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오버워치도 하고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전에 하영이 생일 때 자기 생일 선물로는 게이밍 컴퓨터를 선물해달라고 했을 정도로 맞아요.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PC방 딱 입구에 딱 들어갔을 때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반겨주는 PC방 여신 알바. 이쁘고 귀엽고 혼자 다 하니까 그 이미지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PC방이라는 여신 알바로 유명해져서 여기저기서 섭외가 들어오는 연예인으로서든 배우로서든 금발 단발이라는 그 이미지가 PC방에서 게임하다가 보고 싶어서라도 한 번 더 뭐라도 더 시키고 내가 보러 가야지. 뭐 나경이가 성격으로 봤을 때도 약간 서비스업 쪽을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을 드는 게 기분이 좋아져요. 밝으니까 일단 사람이 그래, 밝으니까 사람이 밝으니까 흔히 동네에서 야 저기 PC방 예쁜 누나 있대 해서 가보면은 있을 법한 흔하진 않지만 아니 있을 법한 흔하진 않지만 진짜 그런 사람이 어딨어. 나경이는 PC방 알바에 잘 어울릴 것 같다 라고 생각해요. 지원이가 약간 성격이 이과스러운 느낌이 있다 보니까 공부도 잘 하고 활동 중에서도 공부하려고 하고 전에 뭐 망했다고 했는데 뭐 80점대 후반이랬나 평균이 그랬다고 얘기했던 거 보면 공부도 잘하니까 좋은 대학교에 가서 학생 때도 잘하는 사람들은 뭐 외주를 받아가지고 자기 일을 하고 집순이가 이미지가 있으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리랜스 느낌? 뭐 상세 페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쇼핑몰 상세 페이지. 오, 새로미 쇼핑몰 상세 페이지를 지원이가 만들어주면 되겠네. 막내하고 맏언니 하고 해가지고 잘 챙겨주니까 그리고 또 지연이 성격상 언니들한테 하는 거 보면 되게 싹싹하고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지연이한테 계속 맡기면서 아는 사람들은 아는 외주 맛집 나의 지인에게도 추천해줄 수 있는 그런 야 내가 아는 애 중에 지연이라고 했는데 진짜 잘해 이런 느낌으로 정말 아는 사람들끼리 소문이 나가지고 그만큼 잘하니까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자기 사회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책임감, 능력 그리고 자기 목표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그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에서 자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라는 건 자기 일을 하는 건데 세금 계산도 해야 되고 뭐 혼자서 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어릴 때부터. 근데 지연이라면 그 자기가 잘 알아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이미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인구색이라고 하잖아요. 각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홉 명을 다 볼 때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